안녕하세요, 나쁜짓입니다. 오늘은 녹화 재생 연습 모드 중에 뭐라고 나오지? 레코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코딩은 98? 레코딩이 아니라 연습 모드 자체는 이제 98부터 있었는데 레코딩은 13 혹은 14부터 생긴 것 같아요. 구작을 즐기시던 분들은 이 새로 나온 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어떤 패턴을 막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은 내가 패턴을 만들 때, 혹은 뭐 상황별 반응을 연습할 때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실전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실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메뉴를 볼게요. 메뉴에는 레코딩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노멀이랑 리버설이 있죠. 노멀은 어떤 거냐? 녹화를 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보면 미리 버튼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아래 녹화, 재생, 반복 재생 이렇게 있죠. 반복 재생은 설정을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녹화랑 재생은 꼭 설정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위에 커맨드 기록 중이라고 나오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져요. 그리고 재생을 하면은 제가 입력했던 거를 제가 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화를 누르고 A, B, C, D를 누르고 끕니다. 그리고 재생을 누르면 A, B, C, D 동작을 하죠. 이걸로 뭘 해보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 제 골칫거리는 야시로인데, 자, 야시로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반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방금 녹화를 했고 재생을 하면은 때릴 수가 있죠. 아래 왼쪽 아래 보면 퍼니시가 떴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약발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연속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약발 한 대 치고 목금을 이어가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맥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약발밖에 저게 이제 캐치가 안 되는데, 어디 있냐? 돌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녹화에 담겼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면 늦은 거고. 퍼니시가 떴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일단 캐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밀 수 있는 서서 약발은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왠지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약발로 하면은 조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요 정도를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슬롯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롯이 지금 3번이죠. 만약에 슬롯 2번으로 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틀면은 방금 녹화한 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가면은 지금 2번이 재생이 돼 있고 3번이 끔이 돼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은 아까 녹화한 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둘 다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번은 이게 나오고 또 키면은 또 이게 나오네. 왜 너만 나와?
잠깐만요. 꺼놨나? 아닌데? 이게 랜덤인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이러면은, 그, 상대방이 주로 쓰는 패턴.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방금 같은 경우는, 야시로가 이, 아도게네이? 제가 기술 이름을 몰라서. 아무튼 그거 다음에 추가 탈을 내미느냐, 아니면 점프 압박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1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 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각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한 번씩 해보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내가 못 때리는 거고. 그럼 반격을 해야죠. 반격을 하고 이러면 또 제가 반응을 제대로 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게임을 하면서 당했던 거를 그대로, 반응을 못했던 걸 그대로 따와요. 그리고 똑같이 재현해. 그런 다음에 랜덤 재생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볼까, 모든 걸 다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마스터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빠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 다음은 요 리버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버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레코딩을 누르면 이렇게 준비가 떠요. 준비가 뜨고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기록이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보시면은 이 0초에 맞춰서 이제 저걸 구르기를 했어요. 리버설에는 월, 다운, 데미지, 가드 뭐 요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다운을 했다. 다운을 하고 이걸 켜요. 그러면은 넘어지면 일어나자마자 구릅니다. 근데 맞으면 가만히 있죠. 데미지는 맞으면 구릅니다. 제가 레코딩을 구르는 걸로 해서 구르는 거예요. 제가 레코딩을 딴 걸로 했으면은 뭐 그대로 딴 걸로 하겠죠. 가드 맞았기 때문에 또 아니다. 자 맞았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부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드를 하게끔 하면은, 자 키고 이걸 메뉴로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 제가 킨 재생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생을 한번 꼭 다시 켜주세요. 자 아무튼 맞을 때는 반응이 없지만 막았을 땐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가 가능하냐,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잡고 불렀을 때 구르기 캐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퍼니쉬가 뜨죠. 퍼니쉬가 뜬다는 거는 구른 다음에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또 해보느냐, 슬로드 1번이죠. 그럼 2번으로 뭘 하냐면은 잡기 비비는 거 있죠. 막든 말든 무조건 공중에서 이제 공격을 맞으면은 잡기를 비비는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하고 이제 3번은 이렇게 하고 녹화를 하죠. 3번은 반대로 구르기 이렇게 하고
세 가지를 킨다. 그럼 어떻게 되냐? 뒤로 구르기 있고 계속해서 구르네. 앞으로 구르기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엔 앞으로 굴렀고 저번엔 뒤로 굴렀고 찾기 비비를 하나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구르기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4번은 지르기. 4번만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은 지르죠. 이러면 맞는다 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러면 안전 점프가 된다. 이거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퍼니쉬가 뜬다. 뭐 여기까지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 그리고 잡기, 비비기, 대공까지 4개가 있어요. 요거를 다 재생을 키면은 어지간한 반응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안 나왔다. 다시 키고 이러면 저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그 대공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구르기도 내가 잡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가지 이제 반응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그 누웠을 때 뿐만이 아니고 맞다가 이제 나간다던가 가드를 하고 쓴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자 나머지를 끄고 얘는 다 끄고 5번으로 갈게요. 5번으로 가서 뭘 하냐. 앉아 약손을 비벼요. 가드를 하고 이거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앉아서 가드를 하면은 저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그러면은 상대는 뭐가 되냐면은 가드를 하면서 앉아 그 A버튼을 연타하는 상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대처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차를 하면은 뗄 수가 있다. 근데 같이 맞을 수도 있다. 특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가드를 한다. 이건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킹오파 15를 해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그 랭킹 모드 순위 매치를 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기다리시지 말고 이렇게 훈련 모드를 통해서 하나라도 연습을 해보면서 기다리시면은 특히 제가 지금 새벽 2시에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진짜 안 잡혀요. 이렇게 매칭이 안 잡힐 때 뭐 하나 연습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다음 그 게임이 잡히고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내 연습 시간이 되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게임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한 연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예를 들지 않았지만 되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